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바로 리롤 특화이신 덱인데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트위치를 메인 딜러로 쓰면서 혁신과 화학공학 이런 걸 섞어주면서 진행되는 덱인데요. 이번 베타 패치로 트위치의 스킬 공격력 개수가 좀 감소를 했는데 트위치의 스킬만 약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 삼성 암살자 트위치가 평타로 때리는 딜은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킬 공격력 개수가 너프가 되더라도 초반 템 각이 이쁘고 기물들이 잘 떠줄 때는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덱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이템부터 살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트위치한테 인피, 라위, 루난까지 주시는 게 무조건 좋고요. 혹시나 이세 개의 아이템 중에 한자리 아이템을 못 만들었다. 그러면 AD 물리템인 주검, 거학, 피바라기, 정손, 밤의 끝자락 요런 AD가 섞인 물리 딜템들을 주시면 됩니다. 에코의 템으로는 모렐로랑 얼심 정도만 줘도 일을 굉장히 잘해주는 친구인데요. 추가적으로 템을 준다면 AD템보다는 AP템이 훨씬 잘 어울리는 친구기 때문에 이온 충격기, 라바돈, 요런 AP템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딜템을 요렇게 설계하다 보면 남는 거는 자연스럽게 탱템이 될 건데, 남는 탱템들은 신지드나 아니면 지금 여기 없는 카밀한테 주게 될 건데, 걔네 둘 중에 먼저 삼성작이 된 친구한테 탱템을 몰아주면 됩니다. 자, 이제 빌드업을 알려드릴 건데, 이 탐켄치와 앞으로 나올 탐켄치들은 혁신가의 기계 풍뎅이, 뭐 기계 곰, 요런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오랩 스쿼드에서 오랩 50킴 리롤을 해주는데, 신지드 삼성, 트위치 삼성, 이즈리얼 삼성, 그리고 카밀 삼성까지 노려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카밀이 삼성작이 됐는데, 트위치가 삼성이 안 돼서 레벨업을 안 누르고 있다면, 이즈리얼 정도를 빼고 카밀 삼성을 잠깐 써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트위치 삼성까지 빠르게 된 상태라면, 6렙, 7렙, 8렙까지 빨리 와주신 다음에 8렙일 때 5혁신가를 섞어주시면 되고요. 질리언도 삼성작이 나와준다면 노려주는 편이지만 거의 안 봐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워익도 삼성작이 안 된다면 나중에 트린다미어로 바꿔주셔도 돼요. 이 덱은 8렙 조합이 가장 이쁘기 때문에 8레벨까진 빨리 와주시는 게 좋고, 혹시나 8레벨에서 모든 걸 이성작을 하고 덱이 안정화가 됐다면 9렙을 노려주시면 되는데요. 9렙일 때는 제이스와 바이를 추가시켜주면서 집행자를 받아주셔도 되고요. 세라핀과 세나를 쓰면서 이 사교계까지 받아주셔도 됩니다. 사교계는 트위치가 받게 해주는 게 좋은데, 배치적인 문제로 트위치가 받게 될수 없다면 다른 조합을 써주는 게 좋겠죠. 혹시나 혁신가의 상징이 있을 때는 제이스와 세라핀 추가시켜주면서 7혁신가를 맞춰주는 게 좋고요. 화학공학의 심장이 있을 때는 빅토르 넣어주시면서 5화학공학까지 맞춰주면 좋습니다. 혹시나 시계태엽의 상징이 있을 때는 오리아나 추가시켜주면서 4시계태엽까지 섞어주셔도 좋고요. 메인 딜러가 트위치다 보니까 트위치한테 도움되는 시너지들은 전부 다 섞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특화이신 덱에서는 트위치의 배치법이 진짜 중요한데,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추가적인 배치 팁이나 초반, 중반, 후반 운영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템은 트린다미어와 레오나. 일단 트린이 빨리 떠줬으니까 고전자 살짝 섞으면서 연미복도 살짝 사주면서 요거 두 개, 일단 요렇게 갑니다. 자, 돈돈 3코짜리가 좀 많이 뜨네요. 요거는 루덴의 메아리로 피 관리하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자, 장갑, 장갑. 이건 진짜 각인데?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죠. 트린을 지금 팔고 이자를 보고 싶은데, 저는 연승하면서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요 정도면 말하자마자 바로 져버렸고요. 워워까지 일단 요거 두개 팔고 이자 봐주고, 지금은 이자 봐지니까 요대로 진행합니다. 차라리 화학공학을 섞는다? 아니요, 그냥 요렇게 갈게요. 여기가 지금 트위치 2성이라 좀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이분은. 탈탈. 이거 2연패니까 여기선 이자를 봅시다. 그냥 요렇게 가죠. 오케이, 이번엔 이겨줬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곡궁을 먹고 일단 라위부터 만들고 나중에 루난각도 보기 위해서 곡궁을 먼저 가져오는 거예요. 자, 저는 곡궁을 먹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애쉬를 팔고 라위를 주고 장갑을 주면 끝. 여기서 그리고 이즈리얼, 삼성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 안 사고
차라리 지금 당장은 도전자가 있는 게 확실히 피 관리가 더잘 되니까 이렇게 가고 이긴다면 요거 살게요. 자, 이번 상대는 VIP 브랜드. 초반에 VIP 브랜드 있으면 그냥 피 관리 잘 됩니다. 자, 이즈리얼 지금은 사줄 수 있다. 하지만 요거 두 개를 팔면 이자가 또 되네요. 하지만 요걸 넣으면 피 관리가 조금 돼. 좋아, 결정했어. 요렇게 가겠습니다. 자, 하지만 진짜 강력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다섯 대 맞아줍니다. 자, 신지드 좋아요. 자, 첫 번째 템 갑바. 자, 두 번째 루시안 팔아주고요. 자, 세 번째 지팡이 모렐 만들면 되겠죠? 자, 이즈 사고 리롤 좀 돌려줍니다. 트위치 촥촥촥 리롤 한 번 더. 이즈 리얼 진짜 마지막. 일단 지금은 이렇게 올려주면 시너지가 조금 이뻐지고요. 지금은 얘네들 팔고 올해 50 킵으로 갈 건데 지금은 1코 리롤덱 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주기 싫어요. 저분이 좀 더 많이 돌려주고 그 이후에 돌려주면 제 것도 더 잘 되겠죠. 브랜드 좀 세네요. 근데 이분 템이 뭐지? 트위치 질리언 리롤 트위치 녹턴 리롤 이즈 카밀 리롤 트위치 카밀 이즈. 일단 시계만 올리죠. 저는 특화이신 할 때 앞라인 삼성작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리롤 더 돌려서 카밀 삼성, 신디드 삼성 최대한 각을 보면서 갈 거예요. 지금은 트위치 삼성 붙었으니까 피 관리 된다는 좋은 마인드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골라줄 만한 거 파란색 배터리로 가죠. 루덴이랑 휴율도 어울리겠죠. 에코 사고 좀 쳐보실까? 그리고 지팡이에 주고 지금은 요렇게 일단 가면서 버텨볼게요. 자, 트위치 좀만 더 잡아주면 좋아요. 한 번만 더. 그렇지, 요정도 만족. 이정도 만족. 자, 여기서는 그래도 트위치 템부터 좀 맞춰볼게요. 오, 이즈리얼. 어, 뭐야. 자, 리롤 이즈리얼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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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리얼. 진짜 마지막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구석으로 점프를 해주시면 궁각도가 이뻐지고 얘가 프리딜 넣을 확률이 올라가겠죠. 쏙착 날려주고 턴 맞아주면서. 자, 날려주고. 자, 또 스턴 맞고요. 요런 질리언 상대 있으면은 질리언 쪽으로 에코 같이 날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리롤 신지드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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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밀. 저 신지드까지 찾고 갈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떴지? 자, 카밀이 해줘야 돼요. 자, 카밀 1성 대 카밀 3성. 카밀 3성 승리. 자, 에코 1성 대 카밀 3성. 카밀 3성 승리. 요거 다음 턴에 신지드가 잘 떠주면 삼성 보고 가고, 이거 좀 머니까 신지드 안 떠주면 그냥 레벨업으로 전환합시다. 생각보다 너무 안 떴어요 지금. 만약에 지금 신지드가 한 5마리 정도 있었다 그러면 볼만했습니다. 자, 여기서 템은 대검 지팡이 음전자 아빠 연운. 어? 이러면 그냥 레벨업 하죠. 너무 멀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냥 7렙 찍어버리고 시너지 좀 이쁘게 넣읍시다. 자, 그리고 얘한테 잘 버텨야 되니까 덤블조끼 하나 주시고요. 진짜 대천사도 괜찮겠다. 대천사 카밀도 꽤 좋으니까 대천사 카밀 줄게요. 그리고 요걸로 인피, 아 인피랜다 무난 만들고 요걸로 나머지 템 하나 정리해주면 끝. 어, 신지드 7렙을 찍었기 때문에 거의 안 떠요. 그냥 지금 포기합니다. 자, 내 트위치. 아, 트위치가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나이스. 제발 트위치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돼? 오오오 마비 질리언 좋아요. 요걸로 바꿔주죠. 촥. 자, 이번 상대 1등 한범죄
일단 말자 쓰고 있죠. 트위치는 오른쪽에서 프리딜 중. 이러면 웬만하면 안 진다. 자, 때려주고 때려주면 끝나죠. 일단 모렐로 아니면 용발인데 이 판 용발로 갑시다. 뭔가 카밀한테 템 주니까 일을 잘해요. 자, 이러면 용발로 가고 저는 어차피 물에 망갈 겁니다. 그럴 땐 과감하게 그냥 한 마리라도 더 넣어주면서 덱 강화시켜주면 좋겠죠. 자, 이번 상대 귀엽죠? 카직스 2성 오역신가. 자, 질리언 좋았다. 한 마리 넣어서 시간 끌었죠. 스위치야 제발 해줘. 카미라 녹음 안된다. 나이스 녹였고. 나이스 카밀 일 잘하는데요. 어? 여기서 나머지 트위치 막템을 준다면 완벽하죠? 역시 딜찍노로 가야 재밌죠? 3위일체로 갑니다. 내 목소리를 따라와. 자, 혁신과 위치. 제발, 나이스. 이걸 위해서 같이 던진 거죠? 이렇게 신드라 같은 거 있을 때 에코를 같이 던져줘야 됩니다. 너무 쉽게 승리. 요건 나중에 사볼게요. 제이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성작 되면. 자, 살 거 없고요. 연운? 어, 니코? 이러면 제이스 쓸 확률이 높죠? 어? 진짜 떠버렸네. 마지막 스크린까지만 찾고 싶은데. 이러면 그냥 니코 쓰고 돈 벌면서 갑시다. 피바 제이스 주죠. 요거밖에 줄게 없긴 하네요. 연운 넣어놓을까? 모렐로 안 가져오면 차라리 연운 얘한테 있는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거 그냥 랜덤으로 가져오라고 할게요. 지금 루덴이라서 블루 이즈리얼 되는 것도 좀 좋거든요. 자, 이번 상대 오범죄. 자, 상대 당황했죠 지금. 자, 날려줘 이쁘게. 아, 그렇지. 한 번 더 이쁘게. 아, 그렇지. 너무 이쁘다 우리 트위치. 가장 하고 싶은 건 여기서 혁신가 먹고 7혁신 하는 거. 오른쪽으로 가죠. 여기만 안 만나면 돼요. 여기만 안 만나면 제가 다 이깁니다. 바로 만났고요. 이렇게 뭉쳐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뛰죠. 이러면 광역기에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좀 불안불안한데 빨리만 잘라주면 되긴 해요. 자, 광역기 다 맞았죠?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뛰게 되면 광역기에 좀 많이 노출되면서 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기 때문에 이겨졌고요. 이래서 보통 트위치는 빈 곳으로 뛰어주는 편입니다. 빈 곳, 안전한 곳. 오케이, 블루로 갑시다. 자, 요거 팔고 블루를 얘를 주게 되시면 이제 스킬을 평타 스킬 쓰고 20차고 평평평평 스킬 요런 식으로. 얘가 그래도 스킬 데미지가 세다 보니까 스킬 많이 써주면 좋겠죠. 자, 이거는 그대로 오른쪽 갈게요. 지금 오른쪽이 좀 많이 비었죠. 자, 이번 상대 왼쪽 배치. 이러면 안전하죠. 광역기 맞을 확률이 거의 적어요. 끝 라인에 붙어주는 게 또 핵심입니다. 끝 라인에 붙어야 애매하게 이렇게 날아오는 거 안 맞아요. 요게 베스트. 끝 라인에서 촥촥촥촥 녹이고 가는 거. 물론 상대에 따라 좀 배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무난한 배치는 요거예요. 빈 곳으로 안전하게 뛰어서 프리딜. 에코 2성. 자, 이번 상대 귀여운 7혁신가. 귀엽네요. 자, 녹여주고. 자, 7혁신 빵빵빵 때려주면 녹았죠. 다음에 녹여주고 카밀 한번 버티고 베이스가 녹여주면 끝. 질리언 2성까지 피바라기 하나 더? 그냥 피바라기 두 개 줄게요. 자, 세나. 어, 뭐야, 왜 다 4성이야. 버그다. 실드 중첩 되죠? 자, 저는 굳이 구랩 가서 찾을 게 딱히 없거든요? 그냥 지금 가죠?
구랩 가서 5코짜리 찾을 게 많으면은 돈을 더 모아서 갔겠지만 저는 찾을 게 딱히 없습니다. 시너지 좀 알찬 거 하나? 넣고 싶긴 한데 이거 일단 집행자 하나 넣어보죠. 그리고 예준이한데 한번 싸우는 거 보고 정하죠. 자, 이번 상대 오혁신 카직스대. 아! 그걸 저격하셨는데요? 죽지마! 베이스 죽이기 싫어요 지금. 저를 띄우셨으니까 한 방에 보내버릴게요. 나이스, 보내버려. 자, 리롤 한번 촥. 이거 팔고 리롤 한번 촥. 그냥 바위만 붙이고 끝내죠. 일단 오리 하나도 혹시 사보고. 자, 한번 제가 브랜더 쪽으로 쪘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안 만났네요. 오히려 좋아. 아까 여기 상대로 오른쪽으로 떴다가 광역길 다 맞았죠? 하지만 지금은 왼쪽에 있기 때문에 프리딜 요런 식으로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긴 이겼고 과연 여기. 어? 저를 안 만났네요. 뭐야, 끝났는데? 자, 요런 식으로 특화의 신덱 마무리해주시면 여전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특화의 신이라고 해도 잘 안 떠주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저처럼 초반에 잘 나왔을 때 해주시고 템이 좋을 때 해주시면 완벽하죠.